이번에는 희생지 기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소나무를 키울 때 일반적으로 전지를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어느 가지를 잘라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가운데 전지를 하시면서도 하부에 달린 소나무 가지들을 거의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. 저도 물론 좀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. 근데 결국 이게 한 10년 정도 넘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떤 나무는 비대 성장이 상당히 좋고 어떤 나무는 비대 성장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희생지라고 하는 것은 뭐 정의라고 할까요? 나름대로 그 의미를 풀이해 보면은 현재로서는 가지가 달려 있어요. 그렇지만은 완성목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가지가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비대 성장을 하기 위한 희생지로서의 가지. 그래서 희생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. 근데 이 나무는 대표적으로 제가 좀 방관했던 나무예요. 그래서 올 약간 한 3개월 전쯤에 가지를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이 쳐 없앴어요. 근데 그 가운데에 제가 잠시 상부를 좀 짧게 그래도 관리를 하고 그걸 좀 넣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내버려 두었던 가지들이 희생지 역할을 잘해서 다른 나무에 비해 이 나무는 상당히 비대성장이 좋아요. 제가 보기에는 19점에서 20점 사이에 나올 것 같거든요. 이게 생년월일이라면 한 13, 4살 정도는 될것 같은데 다른 나무보다 유독 내버려 뒀었는데 비대 성장이 잘 돼서 서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감상지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조금 놓쳤어요. 놓치는 의미가 좀 있고 한 2년 전부터 그래도 조금 상부를 곡도 주고 이 가지를 좀 작게 받으려고 측지를 중심부에서 이탈을 막으려고 좀 짧게 가지를 좀 받았어요. 그거에 좀 특이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나무를 소개하고요. 비대성장이 같은 연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못한 나무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장소를 이동하겠습니다. 이 나무도 같은 연식이에요. 같은 연식인데 이 나무는 좀 전에 보여준 그 나무에 비하면은 비대성장이 한 2, 3점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. 15, 6점 될까요? 여기도 다 같은 연식인데 이 나무도 비대성장이 좀 그만 못해요. 이것도 한 16점, 7점 될까 하겠네요. 16점. 이것도 한 16점 정도, 7점 사이.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나무의 특성상 아주 비대성장이 더 좋은 나무도 있기도 해요.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나무의 어떤 그 특성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나무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촬영했던 그 나무와 이 나무가 연식이 같아요. 같은데 이 나무도, 어느 정도 가지를 많이 달고 있어. 그렇지만은 과정과정 전진을 했어요. 처음에 보였던 비대성장이 좋았던 나무에 비하면은 그래 전진을 해왔던 나무인데 이 나무가 성질상 좀 비대성장이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. 하부가 그래도 약한 18, 9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약간 갑자기 좀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꼭 비대성장을 욕심껏 잘라려 하려고 하더라도 나무의 특성상 잘안 되는 나무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이 나무도 비대성장이 좋은 그 나무와 연식은 같아요. 같은데 이 나무는 곡을 많이 좀 살린 나무고요. 전반적으로 이 나무는 그래도 관리를 거의 제때제때 다한 나무예요. 근데 요 나무의 비대성장은 좋은 그 비대성장이 좋은 그 나무에 비해서 약한 2점 이상
성장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제 감상하는데 감상의 멋은 좀 있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그리고 이 나무가 제가 늘 키우면서 이게 쌍란으로 키워야 할지 아니면 좀 잘라야 할지를 늘 고심하면서 키웠던 나무인데 올해는 이 나무를 인사형으로 살짝 상부에서 곡을 줘서 수형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나무예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쌍간 절대 원치 않습니다. 그리고 혹시 재배하시면서 제가 왜 이렇게 이 쌍간이 마음에 안 드는가는 의미 있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쌍간 별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. 곡이 첫째 곡이 들어간 나무.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. 이 나무는 언제 또 촬영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상부에 곡을 살짝 줘서 인사형처럼 상부를 약간 곡을 줘서 숙이는 그런 형태의 나무로 저는 꼭 수형을 바꿔보고자 합니다. 이 나무는 제가 키우는 재배하는 나무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 제 나무는 아닌데 비대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이제 비대성장을 위해서는 달고 있어야 할 하부 가지들이 잘려나간 상태라 좀 그렇네요. 끝으로 한 번 더 나무 보겠습니다. 비대성장이 좋아서 제가 이 나무가 보고 싶어서 제 근무지하고 이 나무와의 거리는 한 40km, 50km 차이 나려나. 근데 가끔 보고 싶을 때는 브랜드 와서 이 나무를 와서 보곤 합니다. 멋지게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한번 열심히 이 나무 키워보겠습니다. 희생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싶습니다. 짧은 지식인데 희생지에 대한 말이 뭐 제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.